드디어 신형 산타페 2열 독립시트 차량인 6인승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선명한 사진으로 6인승 차량의 실내는 거의 보기 힘들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는 3열 공간을 한 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랙 잉크 트림으로 예상되는 1열 공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열 공간은 이미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넘어갈게요. 독립 시트가 제공되는 6인승 2열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기존 산타페 6인승 독립 시트 차량은 이렇게 생겼죠. 센터 콘솔 뒤에는 두 개 컵홀더가 제공되고요. 2열 중앙 쪽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 좀 걸리는 부분이 아쉬웠죠. 국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소렌토의 경우 동일한 6인승 독립 시트를 제공하지만 따져보면 확실히 상품성이 높았습니다. 다리의 공간이 레그룸에서도 산타페보다 넓었고요. 2열 시트 측면을 잘 보세요. 여기에 그물 포켓이 제공되었죠.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넣어두게 해도 좋고요. 스마트폰을 넣어두어도 하차 시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또한 도어 트림에는 한 개씩 컵 홀더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런 차에는 패밀리가 구입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아빠 입장이라면 그 차에는 제법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소렌토에게 부동 1위 SUV라는 타이틀을 안겨주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새롭게 포착된 신형 산타페 6인승 독립 시트에는 그동안 중형 SUV에서 볼 수 없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죠. 먼저 2열 거주성이 증대되었고요. 기존보다 커진 휠베이스는 경쟁 차량인 소렌토 수준으로 증대된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독립 시트 안쪽 좌판을 보면 그물 포켓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소렌토에서 먼저 본 것인데 잘 보시면 포켓 사이즈 좌우가 신형 산타페 쪽이 조금 더 넓어 보이네요. 도어에는 각각 두 개의 컵 홀더가 제공됩니다. 놀랍죠? 중형급 차량에서 한 개도 너무 고마운 일인데 두 개라면 이건 대형 SUV나 미니밴이 부럽지 않을 것 같네요. 시트 뒤에는 두 개 고정거리가 제공된다고 알려드렸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고 여기에 걸어놓으면 좋겠죠. 물론 이거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센터 콘솔 뒤에는 개폐될 것 같은 버튼이 보이죠. 과연 이 기능은 어떤 버튼일까요? 동승석뿐만 아니라 운전석 뒤에도 충전 포트 기능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되면 1열은 두 개의 무선 충전 기능이 제공되죠. 여기에 유선 충전 기능이 필요하면 앞에 기능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기능은 2열 시트 뒤에서도 각각 제공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봐도 이 정도의 상품성을 갖춘 SUV는 훨씬 고가인 1억이 넘는 프리미엄급 차량과 비교해봐도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죠. 3열 공간 그동안 정말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것부터 보시죠. 3열에도 탑승자를 위한 2열 시트 뒤에 고정고리가 추가되어 있네요. 2열 시트 뒤를 보면 위부터 헤드레스트 옆에는 시트를 접을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3열 승객이 하차 시에 눈에 딱 보이는 위치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처음 탑승하는 사람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알려주기에도 편리합니다. 좋은 기능이 제공되어도 매번 찾아야 한다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트 뒤에는 1열 시트 뒤에 있었던 것과 유사한 고정거리가 제공되네요. 여기에 무언가 걸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력을 펼쳐보세요. 저라면 여기에 헤드레스트 기능과 고정거리를 이용해서 시트백 테이블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3열 공간도 불편하고 답답한 공간이 아니겠죠? 그럼 3열 공간이 중요하잖아요. 왼쪽 2열 시트는 뒤로 좀 이동한 것 같고요. 오른쪽 시트는 앞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레그룸 공간이 예상보다 이 정도면 꽤 괜찮아 보여요. 물론 상위 차량인 팰리세드의 2열과 3열 공간과 비교하기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기존보다 확실히 넓어진 3열 레그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여름휴가나 가족 모임 등으로 가끔씩 3열이 필요한 경우가 제법 많은데요. 3열 유무는 사용할 때마다 진가를 발휘합니다. 만약 3열이 없으면 두 대의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두 사람 모두 면허가 있어야 되죠. 현실에서는 정말 불편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놀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중형 SUV에서 3열 공간은 사실상 형식상의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좁은 레그룸 공간이었죠. 여기에 개방감도 부족했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 시에 분명히 불편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윈도를 잘 보세요. 좌우폭을 포함한 상하의 높이도 답답함이 거의 없는 커다란 윈도우가 제공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카니발 3열 정도의 개방감을 제공할 것 같은데 윈도우 사이즈가 대폭 커졌네요. 중형 SUV에서 3열의 거주성과 개방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 정도로 신경 쓴 차량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진짜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3열 전용 송풍구를 볼 수 있고요. 스피커의 위치도 3열 승객 입장에서는 전면 쪽에 제공되고 2열 승객에게는 서라운드 스피커와 같은 위치라서 위치에도 신경을 썼고요. 또한 3열 승객을 위한 2개 컵홀더가 각각 제공됩니다. 충전 포트 기능도 송풍구 옆쪽에 제공되네요. 이렇게 된다면 1열, 2열, 3열 모두에 전용 컵홀더와 전용 충전 기능을 모두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놀란 점은 선루프의 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2열 위에 위치한 선루프는 2열 승객을 위한 기능이었죠. 신형 산타페 선루프 위치는 3열 승객도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위치에서 제공됩니다. 현대차가 후면 공간에 신경을 썼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2열과 3열 공간은 감히 체급을 뛰어넘어 상품성으로 본다면 그 어떤 차량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막강하네요. 2열, 3열 공간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소식도 자동으로 받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